넥슨의 신규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넥슨이 이런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소? 사실 그걸 엄청 의식하면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어? 이거 결국은 옛날에 그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을지로의 충무로도 충무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을지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을지로까지? 네. 강남면 나올 수 있고 네, 홍대 있고 네. 망원동 뭐 일리당 아니 계속해서 경리당 네. 무조도 올해 내로는 어떤 형태로든 스팀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가벼운 거 좀 해보고 갈게요. 김대원 부사장님이 예전에 서던택2 총괄을 기시고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폭풍전야. 네. 많은 또 대한민국 게임계의 족적을 남긴 게임인데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역량이 부족했었고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되게 욕심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작의 게임성에 너무 매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년 전에 서던2를 했을 때는 그 시장의 그 상황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던어택은 이러니까 서던어택은 이래서 좋아하시니까 라는 요소 때문에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는 더 좋은 슈팅 게임을 보여드리는데 많은 족쇄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애매한 의사결정들이 반영된 결과물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교훈을 서던2에서 얻으셔고 그래서 이제 또 민트로켓과 데이브더 다이버의 어떤 성공적인 런칭과 시작으로 그렇게 어떤 밑거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과거가 됐으니까 거절하셔도 됩니다. 멘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폭풍전야 누가 허접한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하셨던 말씀은 아니지만 네. 예, 총괄로서 제가 직접 이걸 얘기하나요? 예. 네. 예. 한 번도 안 해봤던 깊했던 말입니다만 비장하게 하셔도 됩니다. 폭풍전야 누가 허접한지 보여줄 것이다. 폭풍 야 쓰레기 폭풍전야 누가 허접한지 보여줄 것이다. 좋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민트로켓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볼게요. 현재까지 공개된 게 데더다, TV 그리고 낙원 이렇게 세 개예요. 이 게임들 외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기존 인터뷰에서는 TCG 쪽으로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TCG가 하나 있고요. RTS가 하나 있습니다. RTS요? 네. 넥슨이 또 옛날 유명한 RTS IP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넥슨이 예전부터 RTS에도 관심이 있었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RTS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모바일 RTS. PC에서만 흥했던 그 게임들이 이미 모바일도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왕자영역 이런 건 동남아에서 네. 어마어마하죠. 네. 뭐 모바일 레전드도 있고 또 슈팅 게임도 물론 서바이벌 위주로긴 합니다만 각종 배틀로얄 게임들이 슈팅 게임들이 모바일에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RTS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번 내부에서 열심히 만들어보고 모바일 RTS 그러면 스타나 워크래프트의 그 기존 RTS를 계승하는 그 쪽인가요? 아니면 네. 모바일에 많이 좀 간략화된 그런 쪽인가요? 많이 간략화됐습니다. 네. 특히 조작체계가 많이 간략화됐고요. RTS라는 게 기본적으로 건설을 하고 건설? 발전을 시키고 자원을 모은 다음에 유닛을 뽑고 유닛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대규모 유닛도 운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많이 간략화를 했었어요. 마치 RTS에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만 좀 뽑아내서 좀 편한 조작체계 갖고 모바일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열심히 한번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정훈 대표님도 아직 안 해보신 겁니다. 네. 네. 그럼 RTS의 뽕맛을 간략한 그 조작체계로 한다라고 하면은 RTS는 다 좋은데 AOS의 지금 그 장르의 대세를 물려준 이유가 기본적으로 1대1 게임이니까 남 탓이 안 돼서 그 스트레스 때문인데 그 1대1 기준인가요? 저희들은 사실 3대3을 가장 3대3.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1대1도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간략화된 게임이다 보니 1대1보다는 RTS임에도 불구하고 2대2, 3대3이 충분히 재밌고 게임 성립이 되는데 라고 내부에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모바일 RTS 이 게임은 언제쯤 좀 정보가 공개될까? 트레일러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얼리 스테이지 때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너무 초기 버전을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못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조만간 저희들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더 얼리 스테이지 때 게임이 야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수준인데도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라는 어색함이 드실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유저분들한테 공개하면서 시장과 유저분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TCG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TCG는 어떻습니까? TCG도 또 이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저로서는 좋아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 하드코어한 건 못합니다. 요즘 뭐 들어서 많이 간략화된 비모사의 뭐 물론 게임들 네. 뭐 네. 마블스냅이나 뭐 하스스톤이나 그쪽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쉽게 못 만들어 더 쉽게 네. TCG라고 불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한번 카드와 운적인 요소를 갖고 서로 대전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극한의 캐주얼한 TCG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아마 근데 나중에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TCG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선을 넘어야 마블 스냅이 보여주는 가능성 이상한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또 많은 유저분들을 이런 전략적 카드 대전에 어떻게든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마블 스냅보다도 더 캐주얼한 모바일 TCG다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정보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해 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되게 재밌으면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저희들 재밌으시면, 네, 재밌으시면 열심히 지금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네, 7, 8년 전쯤 넥슨에서 나왔던 그 하스스톤 열풍에 힘입은 아 마듀 때에도 좀 많이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마듀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정말로 정통 TCG 게임을 네 나름대로 마비노의 세계관에 맞게 그 다음에 정통 TCG의 깊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셨던 거라 물론 어느 정도 간략화된 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요 전혀 TCG라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이 예를 들어 클래식 로얄 같은 것들 TCG라는 인식을 유저분들이 하고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로얄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배경 지식이나 기본적인 경험이 있지 않으셔도 그냥 하면 되는 네, 카드나 화투 갖고 친구들 따라서 룰 배워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캐주얼 맞고 네. 정도 네. 네, 어떤 접근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게임의 모습이 갖춰질 때까지 내부 공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기존 넥슨의 사내 허들 시스템도 유명한데 사내 허들 같은 것에 기존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한다는 건데 이런 높은 자유도가 갖는 또 부작용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뚜껑 열 때까지 내부에서도 중역들이 경영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내에 공유는 많이 해요 동료들한테는 공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고 테스트 버전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 할래요? 이런 식의 동료들 조직 내에서의 공유는 많은데요 제가 공유를 많이 안 하겠다고 한 거는 경영진들이 심사를 하는 것들을 최대한 덜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많이 바쁘신 경영진 분들이 1시간 30분 발표 듣고 10분 플레이해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어느 정도 기존의 게임성과 유사한 장르라면은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좀 희한하거든요 생소한 게임들, 네. 새로운 시도들 이게 뭐야 라고 좀 어이없을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진다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이고 또 맛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플레이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라 그거는 개발진들끼리는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게 하자 개발진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공기가 느껴집니다 오 괜찮다는데? 야 그거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 많은 분위기를 감지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경영진들의 되게 짧고 굵은 심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어떤 체계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민트로켓은 기존의 넥슨 허들 시스템에서 많이 이제 자유롭고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보장하는 뭐 그런 기조가 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테스트는 많이 해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원하면은 여러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요 내부에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외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테스트도 초청해서요 그다음 내부에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내가 게임으로서 어떤 성향을 갖는지 성향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게임성인데 이런 게임성을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직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문의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요청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테스트는 합니다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따라서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솔루션을 막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테스트를 많이 하게 하고 그 테스트 내에서 느낀 바를 가지고 스스로 개발팀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은 많이 해서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정보는 아름아름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저희들이 자신 있어질 때는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신 있어질 때 다들 재밌대요. 사람들이 다들 재밌어 한다는데요? 라고 한번 보여드려요. 저도 이제 개발자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사내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고정된 인원이 항상 테스트를 해갖고 결과도 항상 비슷하게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발자들이 성향, 게임 성향을 조사해갖고 그 게임 테스트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갖고 테스트한다는 게 상당히 네.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민트로켓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예, 빅 앤 리틀 기조가 있는데 AAA급 게임도 이제 개발하실 계획이 생기실 수도 있고 좀 더 큰 규모의 개발팀이 필요한 경우도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민트로켓에 지금 대더다 출발이 좋으니까 민트로켓 개발팀도 30명보다 더 커질 수 있을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트로켓은 아마 당분간은 그 규모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역량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연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품을 만들어서 유저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건데 따라서 연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도 뭔가 역량 개발, 도전, 훈련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정말 AAA 게임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AAA 게임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트로켓 브랜드로 하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AAA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직체계, 사람,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민트로켓은 어쨌거나 참신함, 색다름, 네, 통통 튀는 발랄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꼭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200명, 300명짜리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독특함이나 참신함이 아닌 일반적인 문법에서 때려박아서 잘 만든다라는 그 문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라 기본적으로 처음 어떤 도전을 할 때 무조건적인 자원의 많은 투입이 오히려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럼 빅 앤 리틀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민첩한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는 30명 이하의 기조도 네. 역시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네요. 네. 민트로켓은. 그럼 이제 넥슨 쪽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민트로켓 총괄이시기도 합니다만 또 넥슨 부사장님이시기도 하니까 민트로켓의 지금 성공이 넥슨 전체의 어떤 사업이나 개발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넥슨은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원래부터 있었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뼛속 깊이 저희들 속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90년대 시작부터요. 그것들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저희들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신작 개발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려워지냐면은 유저분들의 기대감이 훨씬 올라가고 있고 유저분들의 전문성이 정말로 깊어지고 있고요. 그쵸.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게임과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 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모든 것을 뚫어내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일어나야 돼서 가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예전에 넥슨은 신규 개발할 때 전략적인 단계도 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전략 전술은 좀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큰 기조를 정하고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전략과 방향성에서 제품들은 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 하에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것들은 전략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아니라 제품의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누구한테 허락할 것인지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허락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게 맞겠어라고 좀 변화를 해왔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트로켓 새 어떤 출범과 지금 넥슨 쪽의 어떤 민트로켓에 대한 푸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채의식에서 기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넥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로 커오면서 분명히 한국 게이머들한테 부채의식도 가질 법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돈슨의 오명 같은 것들이 있고 확률형 아이템과 그 페이투인 아이템의 어떤 시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민트로켓 같은 어떤 착한 BM의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부사장님으로서 좀 한국 게임사에 갖고 계신 부채의식 같은 게 있을까요? 부채의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부채의식을 넘어선 책임감까지도 느낍니다만 책임감. 이 민트로켓, 그 다음에 다양한 타이틀이
꼭 부채의식을 갚기 위해서 책임감 하에서 진행된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역량 싸움인 것 같아요. 역량 싸움. 네. 조직과 개발진들의 역량의 싸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말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계속 실전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하고 참신한 시도를 통해 저희들의 역량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욱더 멋진 게임, 더욱더 큰 게임,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적으로도 말로운론이 민트로켓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으로도 말로운론이? 네. 결국 독특함과 색다름을 무기로 해서 만들었는데도 평단의 지지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업적 성공도 이루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고,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DNA가 있는 회사는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넥슨이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크 앤 다커, 프로젝트 P3 네. 큰 홍역을 겪었고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도 많은 사고 사례 집에 많이 크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교훈을 얻으셨고 앞으로는 그것을 그 사태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넥슨이 네. 궁금해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내 이 팀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최대한 많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팀이 갈라파고스화 되지 않도록 그 팀과 여러 가지 다른 동료 팀들 혹은 그 팀과 뭐 저와 같은 매니저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게임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사람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사와 매니저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대박 쳐봤자 회사 돈이고 내 연봉이 조금 오를 뿐인데 우리 밖에 나가서 같이 만들면 따로 만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에 대한 유혹이 대단할 거라서 사실 이렇게 담합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과연 신경 쓴다고 해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프라도 더 제공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템플릿화. 네, 템플릿을 되게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템플릿화를 한 조직이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세상 게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리고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쌓아서 이런 게임도 잘 홍보하고 퍼뜨릴 수 있는 노하우가 회사에 있어 라는 결국 회사의 역할에 대한 공감, 기대가 더 있어야지 내부에서 만들어야지 뭐 밖에 나가서 척박하게 A부터 Z까지 만들면은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 다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이런 생각을 겪고 갖게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자율권과 주도권도 중요하지만 이 영역은 회사가 전문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율권과 독립성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만 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회사가 많이 서포트하고 많이 제공해 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게임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김대현 부사장님 긴 시간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식백과 구독자 및 대한민국 게이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한 최종 멘트 부탁드립니다. 넥슨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해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거는 그나마 칭찬을 억지로 해준다면 그 정도 얘기였지 아직까지는 결과물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민트로켓 브랜드 그 브랜드 하에서 정말 데이비드 다이버가 6월 28일날 네, 정식 출시가 됩니다. 그 정식 출시를 통해서 결과물로서 유저분들 시장의 기대에 정말 부합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다시 또 유저분들이 더 큰 기대를 갖게 되고 더 큰 기대에 저희들이 또 다시 보답을 하고 부응을 하는 그런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넥슨 씨바라! 감사합니다, 넥슨 부사장님. 아, 네.